자, 이 그런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뭘 찾으면 된다?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뭘까? 어? 관대함. 그렇지. 관대함이 제일 많이 쓰여 있어.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 자, 일단은 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지? 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더 뭐한 사람으로 만들진 않는다? 더 나은 사람. 이때 더 나은이라는 건 뭐야? 더 좋은, 더 착한,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약 먹는데 뭐 착해지는 약 있냐? 상태가 좋아지는 거지, 그치? 약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팝이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야? The balloon popped. 이런 거야. 터지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약이 터지다? 상상력을 발휘해봐. 약이 팍 터지다, 퐁 터지다. 뭘까? 몸 안에서 터지는 거? 그런 것도 될수 있고. 또, 약 먹을 때 우리 어때? 어? 효력이 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 먹을 때 이렇게 팍 까잖아. 그런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냥 약 먹어라, 약 먹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약한번 먹었다고 네가 더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관대함도 마찬가지였지. 한번 잘했다고 관대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지. 내용 보면은. 자, 상상해봐라. 이래놓고. 자, 네 친구가 뭐야? 자, 네, 너의 뭐야? 친구인데 어떤 놈이야, 성격이? 스크루지 같은 애지? 스틴지가 인색한, 짠, 짠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야? Delight?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동사일까? 명사일까? 동사야. 그래서 네 친구, 이 짠돌 친구가 기뻐. 그거를 상상해 보래. 뭐할 때? 이 나이인지 뭐할 때지?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건데. 뭐한 다음에? 이것도 약이야. 약을 먹다도 테이크를 쓰지. 관대해지는 뭐좀 촉진제? 이런 거를 먹었대. 뭐 주사로 맞았는지 먹었는지. 그래서 막 너한테 선물 사주고. 인색한 놈이 이렇게 한다. 얘가 이런 거할때 되게 기뻐하는 걸 상상해 버려. 자, 너는 어떻게 느낄까? 확실히, 불확실히? 확실히. 그렇지. 이거는 의심 없이니까 확실히야. 자, 확실히 뭐는 있다? 칭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있다. 그 행동. 선물 사준 거. 너는 기쁘게 될 것이다. 선물을 받고, 그래서 땡큐라고 말하고 mean it. 무슨 말일까? mean이 뭐야? 의미하다니까. 나 그거 의미해.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 진심이야. 진짜야. 이런 뜻이야. I mean it. I mean it.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말. 그래서 고마워. 나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말했대. 자, 그러나 이제 바뀌지. 여기 이제 but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하지만 이거 뭐지? 그 친구가 뭐야? 마음이 변한 거지, 갑자기. 이게 뭐 하진 않다. 이 전체를 나타내는 말하고 not이 들어가면 전체를 나타내는 말하고 이 not이 결합되면 이거는 부분으로서 부정되는 경우들이 많아. all 다음에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다. 일부는 이렇고 안 일부는 이렇다. every도 그렇고 또뭐 있어? 뭐 both도 그렇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건 아니다니까. 그냥 반반이거나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뭐냐면은 뭐야? 그의 마음의 변화는 완전히 ing 붙여야겠지?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다. 왜 만족감을 안 줄까? 완전히? 만족감을 일단 줘, 안 줘? 주지만 완전히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지? 그렇지. 한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에 따르면, 자, 미국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제너러스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그 성격을 칭찬할 때 말을 쓰는데 뭐에 대해서 말을 써? 미덕이야, 미덕. 좋은 행동, 미덕. 여기에 the vices 이렇게 써도 될까? 이건 악덕이야. vice, vicious 이런 게 형용사지. virtue의 형용사는 virtuous 이렇게. 이건 덕이 높은 덕 이런 뜻이고, 이거는 악덕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미덕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썼지? 자, generous하다, 친절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그 미덕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프트 하나를 준 사람은 관으로 제너러스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대신, 자, 요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거 instead 하면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겠어? 선물 하나 줬다고 그 사람이 제너러스한 게 아니다. 그 대신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러지 않고 그 대신 어떻다? 한 번이 아니라 뭐다? 그 대신 여러 번 할 적에는 그 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instead 구조. 그래서 이 generous라는 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됐지. 이게 뭐지? stable? 안정되냐? steady 이렇게 써도 되나? 꾸준하냐? sudden 이렇게 써도 되나? 안 되겠지. unexpected 써도 되나? expected를 써야 되나? expected가 들어가냐? 이렇게 기대된, 안정된, 꾸준한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의 부분이 된다. Identity랑 Identification은 뭐가 다르지? Identity는? 어? 정체성. Identification은? 인식하다, 파악하다. 그거의 명사. Identification은 인식, 파악. 뭐 예를 들면 지문 인식기를 눌러 하면은 fingerprint identification 이렇게 들어가요. 신분증은 뭘까? identification이니까 identity가. 이때는 identification이야. 신분증. 그거를 이제 ID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 정체성이 꾸준한 부분이 바로 그렇게 된다. 즉 감정적인 습관이라는 건데 뭐의 한 부분? 네가 누구인지 말이야. 여기 who가 들어가면 그냥 네가 누구인지 이런 말이야. 여기다 what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인데 what you are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인데 좀 돈이나 경제력 이런 거고 사회 이런 거고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who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거에 감정적인 습관을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더 이런 거는 자, 요거는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해온 여기 손이 어디 있어? 임펄스는 뭐야? 임펄스는 충동, 자극. 이거는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말하고 비슷한 말이고 어떤 말하고 반대말이야? 비슷한 말은 뭐 있어? 어쩌다 한번. 그렇지. 그런 거하고 반대한 말,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 충동인데 이거는 전형적이냐 비전형적이냐? 비전형적이니까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야? 가끔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비전형적으로 가끔씩 나오는 이런 충동적인 거, 자극적인 거 하고는 뭔데? 반대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뭐는 뭐다? generosity는 뭐다? 덕이다. 그런데 덕은 뭐다? 오래된 습관이다. 도덕적 습관이다. 그래서 뭐랑 반대된다? 비전형적인 갑작스런 충동 이런 거하고는 반대되는 말인데 뭐의 결과가 된다 덕은? 개인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지? 개인이 쭉 해온 그 역사의 결과가 바로 이 덕이다. 한 번이 아니라. 자, 그리고 데이로 출발했어. 데이는 뭘까? Virtues 이거겠지?
이 덕은 단수를 썼어? 복수를 썼어? 복수를 썼어. 왜? 어때? 관대하고 착하고 용기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는 게 덕이거든. 말은 덕하지만. 그래서 그런 덕이라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의 한 부분이고 부분이다. 그리 뭐 하면서 그런 덕들은 뭐가 된대? 네 성격이 과거에 형성된 거네? 과거에 형성된 것의 일부분이 되면서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덕을 썼는데, 자, 이 덕은 똑같은 덕일까? 다른 덕일까? 다른 덕이지. 그래서 이거 라면처럼 즉각적인 덕, 한번 선행하는 거, 이런 거는 따라서 불가능한 거다. 이런 덕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지막에 약으로 비유한 거지. 뭐 한다고 뭐가 아니다? 약 하나 까먹었다고 낫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을 고르면? 4번 보자. 좋은 특성. 특성이란 말이 왜 나왔지? 덕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얘는 확립된 습관, 확립된 역사 이런부터 나온다? 뭐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 딱 좋다, 그지? 자, 1번은 어떻게 고쳐볼까? 충동적 행위는 뭐보다? 습관적 행위보다 충동적 행위는 뒤에 어떻게 쓰면 답이 돼? 습관적 행동보다 충동적 행위는 뭐하다? 덕스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되지. 어떻게 썼어? 명성에 피해를 준다. 이 명성 얘기도 안 나왔지? 그런 얘기도 안 썼고. 2번은 어떨까? 진지하지 않은 선의는 진지하지 않은 선의는 저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하는 거지. 이런 건 뒤에 뭐라고 쓰면 돼? 덕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나 봐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안 준다? 그 빈도수하고 상관없이. 괜찮다, 그지? 괜찮나? 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 이거 내용이 어디 나와? 몇째 줄에 나와, 이거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나오지? 이 사람 이거 보고 뭐 했어? 기뻤잖아. 기쁜 거는 감동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거는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가깝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단어인 뭐가 없어? 덕이 없지? 벌추가 없잖아. 여기는 벌추가 있나 봐봐, 4번. 어디 있지? 있나? 없나? Trait, 특성, 이거 있잖아. 그래서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